네, 자율주행 쪽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 예. 안 볼 수가 없는 쪽이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쪽이고요. 4차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안 좋고 좋아질 때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을 공부해서 기업들을 찾아라라고 항상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일단 뭐 선정한 이유들은 인텔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부문 모빌아이를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기업 가치가 60조 이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향후 전망에 따라서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국 쪽 보게 되면은 상하이 자동차 그룹 산하에서 자율주행 운영 플랫폼 쪽 하고 있는 SAIC라고 모빌리티 쪽인데 그쪽에서 레벨 4 수준의 로봇 택시 이런 부분들의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율주행단에서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전부 다 동참해서 열심히 가열차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현대차도 뒤지지 않죠. 지금 강남 굉장히 복잡한 한복판에서 레벨4의 자율주행을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소식도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네,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고 맞아요.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니까 이게 또 실적으로 또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그러니까. 일입니까?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라는 의미를 담아서 공부할 만한 그쪽 섹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수급이 오늘 정확하게 동반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종목 들이 전부 다 지수 상승에 따라서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연동이 된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잠깐 이제 윗꼬리라고 하죠.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계열사죠. 현대 쪽에서 핵심 계열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은 동반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살짝 다는 종목들도 있고 시세를 유지해 나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장 한 12%, 13% 각각의 슈팅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대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 좀 수급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이 하나하나들을 봤을 때 어느 쪽을 좀 염두하면서 볼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자율주행으로 해서 실적을 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대형주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될 텐데 조금 더 저는 그거보다 작은 종목을 봤어요. 근데도 이게 시총이 현재 자리에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 1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자리에서도 혜성 D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예. 이게 지금 구조적 성장기로 진입이 이미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반도체 꼬리 여러분들 이제 화면 같은 거 보시면은 참고 자료로 나오는데 꼬리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과점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허가라든가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쪽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리드프레임이 차량용 쪽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글로벌 상위 5인의 고객 사양 쪽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반도체 수가 거의 한 3.5배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리드프레임 꼬리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같이 늘어나는 중장기적 구조적 성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디램용 기판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증설 공시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또 증설을 한다는 공시를 나왔어요. 5월 말에 636억 규모의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쪽에 대한 증설을 공시를 했고요. 2025년까지는 3,50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굉장히 예쁘게 열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증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업체들에서 증설을 결코 공급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미 수요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 1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24%를 넘기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거 재무제표 열어놓으시고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올 만한 실적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실적은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차량용 리드프레임의 수혜를 받는 전장 쪽으로의 밸류가 약간씩 상향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장 쪽에다가 이제 메모리용 패키지 기판 쪽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호재로 맞아요. 언급을 지금 네. 해주신 거네요. 혜성 DS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한 4.5%대 6만 300원 흐름이고 네. 또 오늘장에서 양매수도 같이 또 붙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올라갔다가 네. 그래도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쌍고점을 지금 4월과 5월 달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7만 3천원, 4천원대에서 쌍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사실상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121선 지지 받아야 되는데 깼어요. 근데 금방 회복하면서 다시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열어놓으시기보다는 가격대를 전 저점 부근 한 5만 4천원에서 5천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서는 아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7만 3천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요. 거기에서 50% 정도 물량 정리하신 뒤에 이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맞고 또 떨어질지 보시면서 나머지 물량들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 1조 조금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2조까지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네. 전망을 좀 주셨고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현재가부터 한 5만 4천원 그 밴드로 구간을 주셨네요. 또 1차 목표가로는 7만 3천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미래 성장성을 또 바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